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자,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의 소년이죠. 제주소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뵙는데,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 소리가 들렸나요? 여기 앉는 거 맞죠? 네, 거기 앉는 거 맞습니다. 아, 저 한 엠본부에서 라디오 진행할 때 뵙고 거의 한 10년 만에 정말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정도 된 거 같죠? 네, 엠본부에서 하실 때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상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아, 제가 DJ로 상을 받으셨던. 아, 제가 그걸 축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랬었나요? 네. 아, 제가 그 정도의 DJ죠. 아, 맞아. 그랬을 때가 있었네요. 아, 저 진짜 오랜만에 저 기억에서도 잊고 있었던 걸 다시 꺼내 주셨네요. 아니, 제가 앞서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소년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니 진짜로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봤었던 모습,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세요. 제가 뭐 최근에 안 그래도 뭐 또 다시 부르는 또 그 노래 그 프로그램에서 또 뵀지만 네. 그냥 변치 않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나 봐요. 아니 진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 뭐 비슷했는데요. 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공연이 좀 멈춰 있었는데. 아, 그렇죠. 딱 엊그제 제가 이틀 전에 콘서트를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진짜요? 네. 아. 네. 그래서 콘서트 때 뵀던 분들 좀 앉아 계신 것 같고. 아, 정말요? 네. 아. 네.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아니, 얼마 만에 공연하신 거예요? 공연장에서. 아, 그러니까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때면 네. 시리즈로 하거든요. 소년 네. 소녀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해요. 네, 네, 네. 데뷔했던 그 2003년 지나고 2004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일곱 번째 소년 소녀를 만나다였고 그렇게 한 게 정말 오랜만인 거죠. 그런데 그냥 소소하게 공연을 가졌던 거는 제가 또 코로나 때도 네네. 작업실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아주 소소하게 이제 했었어요. 시기에 좀 맞게 네. 네. 소규모 인원만 모시고 루프탑에서 공연했었죠. 아, 그것도 좋았겠네요. 아니 그러면 공연장에서 엊그제 이렇게 만나셨는데 감회가 어떠셨어요? 아유, 저도 되게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트링과 함께 하는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녹음은 그 앨범 녹음에나 좀 해보지 그렇죠. 무대까지는 그렇게 네. 시도를 못 하기 마련인데 돈도 많이 들어요. 예, 엊그제 네. 공연에서는 큰맘 먹고 그렇게 했고 스트링 연주자분들도 이제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의 멤버분들이셨는데 네네. 친분이 있고 해서 재밌게 준비하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참 많은 분들이 또 오랜만에 제주 소년의 그 무대를 느끼셨을 텐데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우 씨가 집에 귤이 없는데 오렌지 까먹으면서 제주 소년 기다려야겠어요. 제주 소년 또 귤이라는 노래 때문에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 5238님도 제주소년 반갑습니다. 궁금한데 제주소년이라고 누가 작명을 했나요? 저는 자꾸만 서커스단 생각이 나던데 노래 제목도 모두 재밌어요 하셨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네. 그 얘기해 주신다면요. 누가 제주소년 본인이 지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 데뷔 초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제 그때 당시 제작자였던 형이 네.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형이에요. 아, 네. 네. 차우차우로 또 유명하시고 그렇죠. 많은 고백. 명곡을 네. 내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번 만나면서 본인이 이름을 생각해 봤다. 그리고 저희는 데모를 보냈는데 제주도에서 보냈거든요. 아, 제가 네. 제주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네, 학교를 거기서 다니셨죠? 네. 네. 고향이 제주도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복잡한데요. 근데 그 김민규 형이 수줍게 제주 소년이란 이름이 어떠냐 했을 때 저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멤버 둘이서 네. 집에 돌아가면서 굉장히 궁시렁궁시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유치하다. 그 원래 처음에 두 분이셨죠? 네, 맞아요. 듀오였죠. 황봉 씨? 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네, 네. 기억나요.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독특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딱 그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제주소년 하면은 제자를 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거든요. 그게
꽤 오랫동안 논쟁이었는데 네. 최근까지도 해명을 하곤 했는데 그래도 지금 감사하네요. 맞춤법을 맞춰서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 해명은 아마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뭐 각인시키는 거죠. 자,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독특한 이름 때문에 우리 제주소년의 박경환 씨를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이름 때문에도 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참 뭐 어때요? 이 제주소년으로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 네. 섭외가 올 때도 어디 계세요? 왠지 제주소년 하면은 그 제주가 아닌데도 네. 네, 제주도에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일산 살아요. 아, 일산사. 그래서요. 근데 좀 가깝잖아요. 나름 목동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렇죠. 오늘 좀 교통이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네. 네. 일산에서 목동이 1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대가 시간대이다 맞아요. 보니 네. 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참. 자, 그러면 오늘 또 라이브를 이제 정해봐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아, 한돌 그 프로그램에서 보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음악하는 선배분들이 그 무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뭐 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방송 출연하고 나서 일단 그 선곡이 네. 허를 찔렀다. 터도 찔렀나? 허를 찌르는 선곡이었다는 그 평에 제가 굉장히 흐뭇했었어요. 아, 네. 누가 오디션에서 이런 곡을 선곡하냐? 어떤 곡이었죠? 터라는 곡이었는데요. 예, 한돌 선배님의 곡이고 신영원 선배님이 불러서 더 유명한 그런 곡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나가면은 대부분 이제 말초 신경을 조금 자극하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만들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창력으로 승부할 수도 네, 있고 뭔가 좀 질러야 되고 네. 그런데 진짜 허를 찌르는 선곡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르기 전부터도 이걸 부른다고? 이런 게 있었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방송국의 음악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곡을 권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사위원분들 중에 전인권 선배님이 그때 계셨는데 네네네. 전반적인 무대에 무관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털을 부르니까 네. 너무 반갑게 1등으로 눌러주셔서 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게 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노래를 네 라이브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노래를 또 정협의 LP 카페에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제주소년 경환 씨 만나서. 또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또 많은 회자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아마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이후로요.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자, 그러면 제주소년이 지금 뭐 튜닝 하셔도 됩니다. 네, 튜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주소년의 털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우후후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씨 그대로 네. 뭐 굳이 또 자리 옮기지 마시고 아, 거기서 노래를 바로 이어서 아. 또 한 곡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한 곡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아 어쩜 그렇게 그 말씀하실 때도 듣기가 참 너무 좋지만 노래하실 때는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경환 씨. 감사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약간 조승우 씨도 좀 닮으셨어요? 아, 그... 언젠가는 들어본 얘긴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다들. 네. 거울 앞에서 잠시 느낀 적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라이브로 들려줄 연주와 노래로 들려줄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노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소년 데뷔 초기에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황송한 평가인데 네네. 어떤 날의 환생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조동익 이병우의 네. 어떤 날이요? 그 굉장히 전설적인 아, 듀오시잖아요. 최고의 듀오죠. 네, 네. 공연도 한 적이 없으시고 명반만 두 장 남기신 맞아요. 선배님들인데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제가 어떤 날의 음악을 좀 즐겨 들었던 것 같고요. 정말 푹 빠졌고 네. 그러다 보니 거의 뭐 전곡을 좋아하는데 네. 한 곡 정도는 커버해서 이제 불러봐야겠다 싶어서 그런 날에는이라는 곡을 2집 수록곡이죠. 네. 그 곡을 제주소년 버전으로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런 날에는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소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어떤 날의 원곡인데요. 그런 날에는. 햇살이 아프도록 따가운 날에는 비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날에는 휘날리는 깃발처럼 기쁜 날에는 떠나가는 기차처럼 서글픈 날에는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태양이 기우는 저 언덕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가슴 속까지 깨끗한 바람이
아침이 더디우네. 복잡한 이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다면 좋은 시간들을 너와 많이 나눌 텐데.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바람이 지나간 저 언덕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가슴 속까지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어쩜 이렇게 선율이 아름답네요. 아, 목소리와 또 기타 연주가 하모니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인치정 씨가 소년 맞네요. 정면으로 보니 더더더더. 송인철 씨가 일산권에 인재가 많아요 하셨는데 일산 사세요 인철 씨? 네. 밖에서 PD님도 옆 동네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PD님이 쓰신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이름은 다른데요. 이분도 일산 사시는 분 같아요. 오영수 씨가 17년 전 콘서트 보러 갔었어요. 그대로시네요. 와 진짜 오래전에 콘서트를 또 보러 가셨었네요. 함효재 씨가 컵라면 먹으면서 야근 중인데요. 제주소년의 라이브를 들으니까 사무실이 콘서트장으로 바뀐 듯한 기분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감성 촉촉이라고 최고 최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은희 씨는 또 식물원 돌면서 듣고 있대요. 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아, 네,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면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느낌이겠죠. 부럽네요, 은희 씨. 저희도 지금 여기서 방청석에서는 또 이렇게 라이브로 저도 함께 옆에서 바로 옆에서 노래를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문신 씨는 이 시간에 이런 고운 노래 너무 좋아요. LP 카페랑도 잘 어울려요 하셨는데. 자, 경환 씨, 네. LP 카페에 오셨어요? 이런 컨셉은 사실 처음 오신 거죠? 저 네. 너무 반가워요, 사실. 아, 그래요? 제가 LP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모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LP 듣는 게 취미라고. 네. 네. 저는 한번 이제 최근에 글을 한번 썼는데 네네. LP로 음악을 듣는 것 이외의 음악 감상이 약간 무의미해졌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네, 그 정도예요? 스트리밍으로 듣거나 네. 뭐 CD로 듣거나 네. 차가워서 못 듣겠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네. 아니 그러면 LP를 꽤나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모으셨어요? 사실은 한동안은 이제 흠뻑 빠져서 좀 가게 경제에 좀 타격이 올 정도여가지고 제가 좀 LP가 비싸거든요. 끊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좀 싸던 시절에는 이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뭐 4,000원, 5,000원에도 그렇죠. 그럴 템을 하곤 했는데 네. 아 이제는 뭐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희귀한 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건 너무 비싸지만 맞아요. 뭐 10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몇만 원이니까요. 3-4만 원짜리 뭐 LP들이 있고. 아 그러면은 네. 그 LP를 아니 심지어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LP 카페 LP를 기증도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반가운 곳에 오기 때문에 제가 제가 발표한 LP 저희가 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있거든요. 아, 박경환 솔로 1집이 2013년에 나왔는데 그 음반이 저는 이상하게 LP로 좀 질감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8년 만에 리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고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걸 비롯해서 또 제가 음반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CD를 또 만들다가 가게 경제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계속 어려움이. 이거 CD는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LP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만큼 회수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진짜 많이 시대가 체감해요.
신기해요. 네네. 이제 뭐 경환 씨 얘기처럼 진짜 LP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LP를 또 직접 또 하나 또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같이 듣고 싶다고 네. 하시면서 만든 LP도 가져오고 자주 네. 듣는 LP도 가져오고. 네. 자, 이 노래는 그러면 한번 듣고 와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소영의 어디로 가나요? 자, 한번 듣고 어떤 이유로 또 이렇게 같이 듣고 싶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피카페. 자, 위니 더 프로 저희의 엘피카페 4부 문 열겠습니다. 자, 이 LP도 제주도는 경환씨가 가져오신 앨범이거든요. 자,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위니 더 푸. 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였는데요. 아. LP 카페 4부의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자, 방금 들은 곡이 바로 경환 씨가 직접 가져오신 LP였어요. 월트 디즈니의 위니 더 푸. 이렇게 지금 LP를 들고 계세요. 보는 네.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LP 커버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엽의 LP 카페 이렇게 나오면서 선곡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네. 뭘 선곡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되게 의외였어요. 이거 한 혼자서 세 번 정도 바꿨는데 아, 네. 결론적으로는 제일 이제 레어템 그리고 아하. 진짜 그러면서도 자랑이 할 만한 거 예쁜 거 귀여운 거 이렇게 가져온 건데 너무 괜찮았어요. 네, 65년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도 써 있고요. 네. 야. 근데 보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아주 깨끗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그 좀 가격이 그렇게 지금 같지 않을 때 네. 그 마켓 있잖아요. 네네. 당 마켓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안 그래도 저 방송 전에 네. 그 방청객분들이랑 그 당근 땡땡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해시태그처럼 이렇게 둘을 합치면 결국 이름이 나왔죠. 네. 나왔네요. 네. 그거를 이제 검색어로 걸어놓으면은 네네. 그 동네에서 LP 나오는 건 계속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올라왔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 땡땡에도 네, 사실 네. 그 검색어 저도 걸어놓은 맞아요. 거 있거든요. 검색어 걸어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래서 외면하려면 검색을 지워야 됩니다. 해서 거기다 돈을 쓰게 네네. 되니까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올라왔는데 과연 외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이제 달려가서 이제 샀던 거죠. 그렇게 구입한 거면은 이제 그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그 오래 전에 구입한 LP는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구입한지는 뭐 2-3년 정도 됐는데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구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왠지 그럴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특별한 앨범을 가져오셔서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아니, 저도 오늘 거기 그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네. 제가 관심 있던 물건이 가격이 인하가 됐다면서. 아, 네. 그건 못 참죠 또. 자, 서희진 씨가 우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셨네요. 와, 인치정 씨가 푸에 이런 멋진 노래가 있었나요 하셨고, 이영희 씨가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아, 이게 좀 걸으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템포에. 맞아요, 노래인데. 딱 그런 템포죠. 윤정민 씨가 달달한 목소리에 설거지하다가 보라 켰어요. 제주 소년, 제주가 맞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 제주 소년 박경환 씨, 경환 씨가 생각하는 LP만의 또 매력은 뭘까요? 저는 방금 들려드렸던 음악에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요즘에 발표되는 음악에는 어쩌면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LP로 음악이 나오던 시절에는 실제로 그 악단이 뭐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이크 하나로 악단이 네. 함께 연주해서 레코딩 돼야만 하는. 그렇죠. 제가 혜은이 선배님과 좀 가까이 지내는데
자기는 투트랙 세대라고. 아, 투트랙 세대. 악단 따로 노래 따로 투트랙 그렇게 녹음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많은 트랙을 네. 다 따로 녹음하고 우리가 다 편집할 수 있고 컴퓨터로 다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 않던 시절에 그 생음악이 담겨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악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브라스의 느낌, 현악기의 선율 같은 것들을 너무 네. 사랑하는데 네. LP에서는 그런 질감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다른 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시대가 또 담고 있는 그 감성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LP도 이렇게 직접 많이 모으시고 아까 뭐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백 장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쓰셨겠다. 뭐 어느덧 모인 앨범이 한 300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주변에서 안 듣는다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냥 모으고 계시니까 네, 공연을 보고 갔는데 네. LP 얘기를 제가 막 하니까 네, 네, 네. 자기가 LP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를 못하는데 네. 주소를 불러주면 보내주겠다 네. 하셔서 냉큼 받았죠. 네. 아, 우리 LP 카페도 사실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좀 받아야겠어요. 맞아요. 저희 네 저희도 제주소년 경환 씨만 주시지 말고 저희 정협의 LP 카페에도 기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함께 해봤는데 라이브로 노래도 듣고 너무 또 LP로 직접 가져오신 노래들도 듣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마치 이제 관심사 같은 동호회 모인 것 같은 맞아요. 물론 댄스 동호회가 오시긴 했지만은 네. 다음에 우리도 댄스에 관심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하필 댄스 동호회 분 앞에서 그렇게 포크 음악을 하니까 약간 겸연쩍더라고요. 아니 왜요? 포크 댄스도 있는데. 아무튼 네. LP를 틀고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경환 씨를 보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경환 씨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라이브를 들은 예, 그 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또 한번 LP 카페 LP 또 다음에 들고 나와 주세요. 네네. 불러만 네. 주시면은 제가 네. 네, 몇 장 한정을 정해 주시면 그만큼 들고 나오겠습니다. 언제 한번은 LP 그냥 라이브 말고 경환 씨가 가지고 있는 소장 LP들을 한번 쭉 틀어보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좀 가져도 좋겠다 생각 드네요. 아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이야기와 멋진 음악 들려주신 경환 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보내드리면서 PBKH의 Paradise 이 노래 들으면서 경환 씨와 인사하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llo, hello, hello.